이 한해도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복잡한 귀한 직분을 주셔서 잘 감당하고 오늘까지 함께하시도록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목장 식구들끼리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준비하고 식사 음식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유미정 목사님도 소천하셨고 또 특별히 노건사님 건강 문제로 요양원과 중환자실을 공감을 주신데 함께 운동하며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말씀 중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름대로 새로워지고자 하는 고린도후서 말씀이 있습니다. 권사님의 겉사람은 물론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크게 부러워할 만한 감사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어떤 누가 속사람을 감동해주시기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감사는 무엇을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제로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 출발한다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반납하면 다음날 아침에 생명을 다시 돌려받는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제로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라는 글을 읽고 묵상하는 적이 있습니다.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양을 you.